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키키입니다. 키키? 지금 시간이 이제 6시 15분이네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아침에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아, 너무너무 즐겁지 않나요? 이렇게 아침에 만나는, 같이 만나는 사이. 제가 하루를 어떻게 맞이하는지 보여드렸어요. 할 말이? 준비를 했죠. 이럴 줄 알고. 보고 계시죠? 2019년 덕담, 그리고 새해 덕담. 뭐라고 할까요? 일단은 올 한 해 정말 1년이란 시간이 딱 지나갔잖아요. 딱 돌아볼 때 항상 시간은 순삭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 지나갈 때는 정말 정말 너무너무나 안 지나가는데,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언제 이게 다 끝났지 싶어요. 저도 올 한 해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고,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일 겪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그대로여도 마음의 상태는 항상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전체가 1년 1년이 켜켜이 쌓이고 쌓여서, 어우, 켜켜이라는 표현 좋죠? 쌓이고 쌓여서 정말 여러분이라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하나의 연주곡이, 완성된 곡이 우리가 눈 감을 때쯤엔 탄생할 것 같아요. 올해 2019년이 여러분만의 그 연주곡 안에서 정말 잠깐 쉬어가는 이제 잔잔한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하이라이트가 팡팡 터지는 때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사람마다 너무 다른 거니까 자기만의 그 곡이 어떤 곡이 연주될지 기대를 해보시면서 2019년 나 수고했어 뭐 이렇게 해주시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몸과 마음도 다 귀가 있대요. 그래서 다 듣고 있다고 하니까 더 우리가 잘 해주자고요. 좋은 말들로만. 그래서 2020년 새해에도 저는 2019년과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저의 목표로 삼을 것 같아요. 뭐냐면 2019년도 그랬지만 진짜 성장. 네. 그러니까 성장은 성장인데 뭐 남들이 말하는 그런 성장이 아니라 제 자신이 인정할 수 있는 성장을 저는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기획하고 있는 또 다른 새로운 콘텐츠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내 채널 홍보로 가는 거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와 구독자분들이 함께 이 키키TV의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거 정말 너무너무 즐겁거든요. 우리 함께 해요. 그러면 2020년도 화이팅! 키키! 화이팅! 여기 이뻐요. 짠! 여러분들 오늘 하루, 정말 많은 하루 중에 하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얼마 안 남은 2019년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소중한 하루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매일 하루는 소중하지만 그래서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께서 새해를 위한 연습? 뭐 연습이라고, 사실 저는 연습이 아니라 맨날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지만 특히 연습이라고 부르고 좀 하셨으면 좋겠는 게 자기 자신을 좀 정성스럽게 대하는 거예요. 젠틀하게. 우리 맨날 젠틀, 젠틀, 젠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남들에게 꼭 젠틀하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제일 젠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남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격려도 하고 응원도 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뭔가 데리고 오잖아요. 특히 가족이 그럴 때.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도 만약에 잘하거나 못하거나 특히 못했을 때 뭔가 잘 어스르면서 젠틀하게 올바른 트랙으로 데리고 왔으면 좋겠고, 잘했을 때도 너무 과한 칭찬보다는 그래, 이렇게 하면 넌 할 수 있구나, 요 정도 산뜻한 칭찬 이렇게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하루 제 자신은 굉장히 정성스러운 하루를 제 자신에게 선물할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키키. 사실 제가 지금 살짝 감기라서 목에서 잠긴 점, 네,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키키 나. 여러분 먹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거, 솔직히 먹는 게 저의 생각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식, 좀 하루에 한 끼 있는 건강식을 꼭 챙겼으면 좋겠고, 기름기 오늘은 조금 줄이는 하루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바이바루 키키. 저는 아침의 루틴을 위해서 책을 또 보겠습니다. 바이바이.